1981년 3월 25일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날이라 하루를 쉬어 학교를 가지 않았다.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특선 만화인 타임머신 001과 태양의 왕자를 보았는데 나쁜 외계인을 저부수는 삼총사의 활약을 그리는 타임머신 001은 나를 통쾌하게 만들었고 태양의 왕자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에서 여러가지 감동을 얻어 국회의원 선거날인 오늘을 맞아 나는 오전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던 게 무척 기쁘다.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이다. 날씨는 어느 때와 같았지만 아침부터 어쩐지 피로하기만 하다. 그러나 결핵 반응 주사를 맞고부터는 몸도 피로도 거뜬해진 것 같다. 주사를 맞을 때 일찍 맞은 여자애들이 우럽게 아픈 줄 알았나 실제로 맞고보니 아프지도 않고 피로만 풀려나는 괜히 마음 좋았던 것이 후회된다. 그리고 오늘은 학교에 갔다와 숙제도 일찍 해서 어머니께 칭찬을 듣어 나도 오늘 내내 기분이 무척 좋아졌었던 것 같다. 1981년 6월 24일 오늘은 학교에서 돌아와 어린이 잡지인 새소년 7호를 샀다. 지금까지 것보다 재미있는 것이 많았고 내가 즐겨보는 20세기 기사단 만화와 스타트랙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문방구 아저씨께서 주신 소년중앙 유어로 블록도 보며 재미있게 쉬었다. 그러나 시험이 가까워져서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못했고 밤이 되었을 때 더욱더 겁이 나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